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네,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목사님이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었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힘든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고 또 그리고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대책이 없었죠. 구름이 떠오르면 계속 행진해야 됐고, 구름이 멈추면 다 멈췄어야 됩니다. 말이 편하죠? 가면 가고, 쓰면 쓰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또 언제 구름이 머무를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또 달력에 이렇게 뭐 언제 움직인다 써놓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 날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성막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는 그 구름이 어떻게 진행하고 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있으라고 하면 한도 없이 앉아있어야 되고, 떠나라고 하면 갑자기 짐을 챙겨서 막 떠나야 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인내, patience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없던 것이 생겨야겠죠. 바로 인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민수기 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 사람들이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뢰, 그 trust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겠다. 내가 옛날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알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이때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trust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아, 지금 내가 급하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게 맞나? 난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러한 의심이 아니라, 바로 신뢰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어느 곳에 계속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인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는 일상에 배워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 아, 나안 해. 어제 됐고 오늘 됐고 나에게 좀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이런 것을 왜 거두라고 하는지, 왜 떠나야 되는지, 왜 머물러야 되는지, 도대체 목적이 뭔지. 예,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지? 왜이 코로나가 생기게 되는 거지? 우리는,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어느 날 거둬라, 떠나라. 그런데 미리 뭐
광고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막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힘든 일들이 막 닥쳐오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명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이 우리의 인생의 힘든 것들은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나를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고 또 장막을 걷고 성막에 있는 구름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 구름이 뜨면,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신약에 와서는 성막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순종하고 오늘도 장막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거두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생의 장막까지, 아니 육체의 그 장막까지 다 걷고 나한테 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 것, 내 것, 내 것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달 후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인데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꽉 차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심정을 과연 알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아니,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더 인내함으로 버티고 견디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쫓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